내가 소주를 지금 한 4병까지 마시는 것 같아요. 4병까지 마시면 그냥 가는 것 같아. 뭐 그냥 집까지 그냥 가는 것 같아요. 근데 나보다 더 센 여자가 있더라니까. 요거 마지막으로, 요 마지막 응? 하고서 자 건배 한번 하고 일단 제가 소주를 한 4병 마시는 것 같아요. 일반적으로 4병 먹고 이제 집에 술 안 먹고 가는 것 같아요. 근데 나보다 더 술 센 여자가 있더라고. 아니, 요즘 만난 여자가 아니라 19인데 그때 내가 이제 업소 생활을 했거든요. 밤 업소 생활을 했는데 끝나고 이제 포장마차에서 둘이 술을 마시는 거야. 그땐 더 먹었지. 지금 4병 먹는데 그때 뭐 어릴 때니까 한 6병 먹었지. 둘이 그만큼 먹은 거야. 아, 여자도 먹었지. 여자도 한 4병, 5병 먹었을 거야. 3, 4병. 최소. 응? 난 뭐, 건배를 해서 같이 먹자 그러는 건 안 해요. 빈자는 따라줘. 네? 여성이랑 술 마시면서 막, 아무리 좋은 여자라도 막 먹이고 그러지 않아요. 근데 자기가 먹으면 따라는 줘. 따라주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. 마시는 건 그대 자유, 따라주는 건 내 자유. 이렇게 가, 오늘 술자석은. 이제 그러고 이제 항상 술을 먹는데 이 여자도 한 내가 한 6병 먹을 때 한 4병 먹었을 거예요. 그래갖고 성공을 했어. 드디어 호텔까지 갔어. 방을 딱 문 열고 내가 좀 터프한 모습 보이려고 옷을 그냥 후가당 탁 반스만 딱 그냥 팬티만 딱 남기고 딱 침대에 누웠지. 얘는 그 옆에서 그래도 여자라고 티내려고 이렇게 뭐야 가방을 이렇게 들고 어머나 하면서 서 있더라고. 그 조금 누워 있었어. 일로 오겠지. 응? 침대로 들어오겠지 하고 이제 서 있었어. 서 있었는데 한 3분, 3, 4분, 4, 5분 돼도 어? 4, 5분 돼도 안 와. 어 그래갖고 이제 딱 벌떡 일어나서 딱 앉아갖고 벌떡 일어나서 앉아서 딱 여자를 보고 그랬지. 뭐라 그랬냐면 야! 오빠한테 안 오고 뭐해? 이럴라고 이제 딱 앉았어. 벌떡 앉아서 딱 마음은 그거야. 야 오빠 옆으로 안 오고 뭐해? 딱 그랬더니 그랬는데 마음은 내 입에서 나간 게 그건데 정작 내 입에서 나간 건 뭐냐면 딱 일어나서 야 너 나 잘 때 깨우면 뒤진다 너 씨 너 좋아 이러면서 깨우면 그리고 딱 그리고 다시 뻗었어. 여자는 역시 터프한 남자의 말을 잘 들어. 안 깨우더라고. 그냥 가더라고. 역시 여자들은 이 터프한 남자의 말을 잘 들어. 뺨! 이러면. 근데 잘 때 깨우면 죽인다는 거지. 자! 막잔!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. 언제나 건강하시고요. 당신의 인생이 소리는 꼭 있습니다. 소리는.